워싱턴 DC입니다. 스미스소니언의 내셔널 갤러리,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한 미술관들이 백악관, 국회의사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인데요. 봄날도 됐는데 답답한 화이트 큐브 말고 탁 트인 내셔널 갤러리 조각광도 있죠. 꽉 잡으십시오. 출발합니다. 데이비드 스미스의 큐비입니다. 이 작가 쇠를 갈아서 반짝반짝한 질감을 내는 게 특징인데 시작부터 눈이 번쩍 트이게 합니다. 딱 봐도 리텐슈타인이죠. 평면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착시현상 때문에 입체로 보이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. 파란 하늘 아래 초록색 잔디 위에 반짝이는 은빛 나무가 완전 안구정화입니다. 역시 록시 페인입니다. 아르누보의 상징 파리 지하철 입구를 그대로 가져다 놓았는데 왠지 들어가면 파리로 가는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. 카페테리아에서 와인 한잔 사들고 마시면서 작품 감상,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기선 가능합니다. 조각공원 문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. 샤갈이 후원자의 집 정원을 위해 제작한 작품인데요. 마당에 샤갈 작품을 놓고 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. 타자기 지우개라는데 글쎄요, 전 타자기도 안 써보고 타자기 지우개도 안 써봐서 좀 애매하네요. 당나귀 목줄, 빈 상자 뭐 이런 거라는데 혓바닥 같기도 하고 역시 후암미로는 난감합니다.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지 워낙 땡작들이 많아서 그런지 마망이 존재감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. 토니 스미스의 원더링 락스 시리즈를 볼 때마다 빙산의 일각, 왠지 밑에 땅속에 엄청난 게 묻혀있을 것 같은, 수베로의 작품치고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은 낯선데 견고한 철골 구조, 가운데 원형 매듭은 역시 포스 장렬입니다. 아, 이 작품 가운데 고기불판 걸어놓고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소주 한 잔. 대부분 인디아나의 작품들은 바깥부분과 안쪽부분이 보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따뜻한 느낌입니다. 샤피로의 작품은 언제 봐도 다이나믹하죠. 햇살 아래 그림자까지 딱 떨어지니까 완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림자의 진심이었던 켈리의 작품답게 초록색 잔디 위에 그림자가 인상적인데요. TMI로 저 뒤에 보이는 빨간색 작품 아모르의 작가 인디애나와 켈리는 동성 연인 관계였습니다. 플라나간의 작품은 볼 때마다 왠지 저 토끼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절 비우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, 아, 이놈도 눈빛이 그닥 기분 좋진 않네요. 오늘도 토끼한테 졌습니다. 아, 저 토끼 새끼. 이 작품 제목이 아메리카인데 작가 헨리 고아는 시작은 굴곡이 있었으나 힘차게 뻗어올라가는 미국을 상징했다고 합니다. 글쎄요, 저는 왜 이게 곡간열쇠처럼 보이는지.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뭐 흔한 피라미드를 오마주한 뭐 그런 작품이려니 했는데 햇볕을 받아 딱딱 떨어지는 그림자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게 피라미드 전체가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가는 작품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제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잘 표현해놨는지. 사마라스는 우리의 강박을 표현하는 작가인데요. 어우, 보기만 해도 공부해야 할 것 같은 게 강박은 강박입니다.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왜 토니 스미스의 작품은 반드시 뚫린 공간에서 감상해야 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드디어 그분 오셨습니다. 이 작품 제목이 붉은 말인데요. 날렵하게 가늘어지는 아랫부분과 팽팽하게 뻗은 목은 그야말로 풀밭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한 마리 말을 연상하게 하는데요. 역시 칼더는 공공미술의 지존 맞습니다. 날이 좋습니다. 어디에 계시든 비싼 돈 내고 화이트 큐브 안에 들어가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가 기념품 가게를 통해 나오시는 것보단 뻥 뚫린 하늘 아래 와인 한 잔 들고 이런저런 작품들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